안녕하세요. 6시 내달기입니다. 짜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좀 재미있는 정보, 네, 또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오랜만에 또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육이 번식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제 영상을 조금 보신 분들은, 제가 또 하고 있는 방법을 또 사용해 보시기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보통 이제 적심, 뭐 꼬집기, 입꼬지를 통해서 번식을 또 많이 하시는데요. 조금 더 빠른 성체, 개체로 만들기 위해서 저는 잘라요, 잘라요. 네. 이제 적심으로 자르는 거하고 다르게 저는 잘라냅니다. 혹시라도 이제 저의 영상을 보시고 이 방법을 시도해 보셔서 성공하신 분들이 있으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품종을 어떻게 잘랐더니 됐다. 이런 거 성공 사례, 네, 댓글로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는요, 여러분. 아, 먼저, 아, 이거부터 보여드려야겠어요. 제가 요거는 지금 플로아인데요. 플로아 지금 반절로 자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다육이 번식 시킬 때, 얼굴을 그 생장점을 중심으로 해서 2등분을 시키기도 하고요. 4등분을 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다육이 번식을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조금,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잔인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의 개체를 빠르게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하나의 얼굴이었는데요. 반으로 제가 자른 거예요. 그래서 잘랐더니, 얼굴이 하나가, 반절짜리가 지금, 얼굴 하나가 지금 완성됐어요. 그리고, 반절 한쪽은 아직도, 네,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인데, 죽지 않고, 뿌리를 내리고 아주 잘 크고 있죠. 아마 올가을에, 물좀잘 먹고, 네, 영양 성분 좀 섭취하면 얼굴 빠르게 완성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지금 플로아예요, 플로아. 플로아가 이제 여름에 비 많이 맞아가지고, 제가 이제 쭉 뿌리를 뽑아놨던 아이인데, 아, 이게 플로아가 여러 얼굴이 좀 있어가지고, 요거 하나는, 하나 더 이렇게 여러분들 보여드리면서 할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은 제가 이제 2등분을 하는데, 이 플로아는 얼굴 크기도 좀 있고 해서, 오늘은 제가 4등분을 한번 해볼 겁니다. 4등분 한번 도전해 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아주 목대가 깨끗하죠? 건강한 아이로 일단 번식을 시켜주는 것도 기본적으로 중요하겠죠,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뒷면을 보시고 4등분, 가운데 생장점을 4등분 해주시는 거예요. 이때는 잎이 뭐 다쳐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뭐 그러지 않고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4등분 하겠습니다. 두번 잘랐어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두 번을 잘라서 했어요. 요게 지금 두번 잘라가지고 이렇게 네, 뿌리 내려준 아이예요. 근데 오늘은 조금 튼실한 아이니까 요거 한번더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깝기도 해요. 근데 해보니까 이 방법이 아주 괜찮습니다. 요렇게 생장점이 있으니까 요거를 반으로 이렇게 잘라서 이게 이제 다육이가 워낙 생명력이 좋기 때문에 가능한 또 번식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요렇게, 네. 두개 잘라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도 요렇게 잘라주겠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잘라주시고요. 이제 여러분들 적심하고 나서 발라주시는 뭐 후시딘 가루나 밀가루 같은 거 해주셔도 돼요. 왜냐면 이렇게 그 면적이 크면 아무래도 오염이 돼서 이 부분으로 조금 세균이 들어가면 썩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네, 마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뭐 선풍기 바람 앞에서나 좀 빠르게 말릴 수 있다면 없어도 괜찮지만 혹시라도 걱정되시는 분들은 집에 있는 밀가루 같은 거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딱풀 같은 걸로도 여러분들이 요 부분들을 조금 막을 만들어 주시면 훨씬 더좀 안전하게 좀 마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요렇게 이제 4등분을 했잖아요. 요렇게 이제 말려 주셨다가 꾸덕꾸덕 말려주면 그 다음에 이제 화분에다가 얹어주기만 하면 돼요. 요거는 이제 화이트 카오라이라는 아이인데요. 제가 요거 2등분해서 키운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진짜 너무 예쁘게 개체로 지금 완성이 되었고 자국까지 나왔고 요거 얼굴 한쪽이 완전히 완성됐죠.
진짜 너무 신기하죠. 요거는 지금 3두가 됐어요. 자구가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여름에 실내에 있다 보니까 웃자라기는 했지만 아주 건강하게 2등분했던 아이들이 요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모닝듀예요. 모닝듀. 모닝듀인데요. 요거는 제가 사실 저기 4등분 해줬던 아이예요. 근데 이제 이 모닝듀가 사실 막 목대가 있었던 아이가 아니고 제가 1,500원짜리 아주 작그 조금 연약한 이제 한창 성장기에 있는 목대에도 굉장히 목질화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완전 초록색 그런 모닝듀 그거를 4등분 해준 거예요. 근데 4등분을 해줬는데 이 모닝듀는 하나는 사실 죽었어요. 그렇지만 나머지 세 개는 완전히 지금 개체가 됐죠, 여러분.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했는데 요거 이제 날짜 보니까 6월 8일에 해준 거예요. 그러면은 거의 뭐 이제 한 3개월? 네, 3개월이 조금 넘어갔는데 이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입꼬지를 했다면 이렇게까지 사실 못 키울 거예요. 이렇게 하나에 완성되기까지 입꼬지로 하면 거의 한 2년 정도는 걸리거든요. 근데 불과 3개월 만에 그냥 모닝듀 한 개를 작기는 하지만 이렇게 세 개로 만들어준 거죠. 지금도 사실 물이 조금 고파 보이는 느낌이기는 하지만 이제 가을 됐잖아요. 이제 서서히 물 주기 조금 시작해주면서 키우면 요 작은 아이들은 지금 엄청난 성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이어서 대체로 이렇게 하나에 개체로 만들기에 아주 시간 금방 갑니다. 요거 지금 밑에 하나 있네요. 예, 결국은 4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입꼬지를 하시면 잎이, 입꼬지가 이렇게 되는 그, 너무 좋잖아요. 너무 힐링되고, 그 꼬무리들 나오는 거 너무 기분 좋고. 근데 그 꼬무리들을 제대로 된 개체로 키워내기가 그게 사실 힘들어서 입꼬지로는 막 예쁜 다육이를 만들기가 일반적으로는 조금 쉽지가 않아요. 농장에서는 그냥 느긋하게 햇빛, 바람, 뭐 영양분 잘 주면서 그냥 오래 놔두고 이제 입꼬지한 아이들도 키울 수가 있지만 집에서 입꼬지로 이게 예쁜 개체로 하나를 만들기까지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렇게 좀 뿌리가 다친 아이들, 이렇게 좀 기회가 되는 아이들, 요런 아이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나누어가지고 그냥 잘라서 개체를 충분히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실 수가 있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또 오랜만에 소식 전합니다. 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 그 잘랐던 다육이가 성공을 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또 오랜만에 소식 전하면서 방법까지 네, 나눠 봤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짜자님들 건강하세요.